안녕하세요. 이야기 드라마 지도 연구소 이드천 부소 지경주입니다. 혼잣말 산책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잣말 산책은 이드천 부소 지경주가 혼잣말하면서 산책하는 영상입니다. 8시 57분입니다. 여기는 영종도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걸어보겠습니다. 최근 의사소통과 관련해 강의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광명에서는 청소년 의사소통을 주제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서울 강동구청에서는 나전달법이라는 주제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MZ세대 의사소통을 주제로 인천지역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며칠 전에는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알코올 회복자 상담가 대상의 보수 교육으로 이야기 치료를 소개했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야기 치료를 활용할 수 있을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한 만남의 기회가 계속 주어짐에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몇 달 전 저는 심리극 동아리에서 활동 중인 어느 대학생에게 조언을 요청받았습니다. 어느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심리극 동아리 학생들에게 단체 전문자원 봉사자로 초대하는 조건으로 병원 심리극 진행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동아리 내부에서는 전문 자원봉사자로 초대받는 것에 자부심을 보이는 학생도 있었고, 병원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 병원 심리극 진행은 대학생 신분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조언을 요청한 학생은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병원 심리극 외부 강사 하지 마세요, 정신치료극 외부 강사 쓰지 마세요 라는 영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언을 요청한 대학생에게 제의를 거절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고 답변했습니다. 몇 달 뒤 그 대학생은 보조 강사 겸 전문 자원봉사자로 와달라는 제의를 또 한 번 받았는데, 이것도 거절해야 할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병원에 정식으로 근무하는 의사나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심리극을 진행한다면 보조 강사로 자원봉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병원 심리극 외부 강사 하지 마세요, 정신치료극 외부 강사 쓰지 마세요 라는 영상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진행되는 심리극은 병원에 근무하는 특정 직원이 진행해야만 의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어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리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중이고 특정 환자가 심리극에 참석했다면 해당 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정 환자가 심리극 서비스를 받은 것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수가 청구 시
심리극의 명칭은 정신치료극으로 바뀝니다. 의료수가 청구를 위한 정신치료극 진행자의 기본 자격 조건은 해당 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지도하는 조건으로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정신건강 전문 요원도 심리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부인이 진행한 병원 심리극, 정신치료극은 원칙적으로 의료수가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병원 직원이라고 해도 의사나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아니라면 의료수가 청구를 위한 심리극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부당한 병원 심리극 수익사업 혹은 부당한 정신치료극 수익사업은 의료수가를 청구할 수 없는 외부인이나 자격 없는 직원을 이용하여 자원봉사 혹은 근무의 일환으로 혹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심리극 진행을 맡긴 다음 심리극 의료수가 청구가 가능한 자격을 갖춘 다른 특정 직원이 심리극을 직접 진행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의료수가를 청구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제 생각에 심리극 동아리에 자원봉사를 제의했다는 어느 병원 직원은 부당한 병원 심리극 수익사업 혹은 부당한 정신치료극 수익사업을 위해 의도적으로 대학생에게 연락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는 진행 중이었던 모든 병원 심리극을 그만두었습니다. 제가 심리극 외부 강사를 그만둔 병원의 직원들은 제가 정신치료극의 의료수가 청구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으면서 이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저를 이용해 계속 수익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점에 강한 불쾌감을 느낍니다. 저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면서 외부 강사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리극 담당 직원들은 심리극에 대한 관심도 애정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곧바로 병원 심리극을 그만둘 수 있었습니다. 외부인이나 자격 없는 직원을 무료로 혹은 저렴하게 이용해 정신치료극 진행을 맡기고 의료수가를 청구하는 행태에 어울리는 속담이 하나 떠오릅니다. 저는 외부인이나 자격 없는 직원을 이용해 저렴하게 혹은 무료로 병원 심리극 정신치료극을 운영하고 의료수가를 청구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심리극, 정신치료극과 관련해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또 하나의 행태는 심리극 의료수가 청구 자격이 되는 병원 직원이 직접 심리극 시간에 진행을 맡되 심리극의 이름만 빌린 심리극과 거리가 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드치 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있는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치료극 그리고 의료수가라는 영상을 통해 저는 심리극이라고 하기에 거리가 먼 집단 프로그램들이
심리극의 이름을 걸고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의료 수가를 청구할 경우 제가 보았을 때는 작업 및 오락요법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정신치료극으로 청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병원 심리극 혹은 정신치료극을 진행하려면 당연히 심리극을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심리극을 진행할 때 당연히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을 진행합니다. 만약 이를 알면서도 정신치료극으로 의료수가를 청구한다면 심리극을 단지 수익사업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견이 이러한 행태를 줄이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고 들은 불법적이고 부당한 사례들이 우리나라 심리극의 현실을 반영하고 대표하는 것이 아니기를 기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병원 심리극을 그만두면서 인상적이었던 직원이 한 명 생각납니다. 저는 그 직원의 초대로 2019년 8월부터 어느 병원에서 심리극을 진행하기 시작했고 그 직원이 이직하면서 또 저를 초대하여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른 병원에서도 심리극을 진행했습니다. 그 직원은 4년 동안 저에게 의료수가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알려주지 않았고 두 병원의 심리극 진행을 맡겼기 때문에 유감이 많았습니다. 제가 먼저 정신치료극 의료수가에 대한 부당함과 불편함을 말한 뒤 병원 심리극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을 때 그 직원은 곧바로 그동안 제가 진행해온 심리극은 서비스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직원의 말에 의하면 제가 그 병원에서 진행한 심리극에 대해 병원 측에서는 정신치료극으로 의료수가 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직원 덕분에 정신치료극 의료수가 청구를 하지 않는 병원도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병원 심리극을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경우 원무가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외부 강사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심리극을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병원이 있다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 바닥이 생각보다 좁은지 제가 심리극 외부 강사를 그만둔 이후로 제가 아는 분에게 급히 심리극 강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했다가 강사를 확보할 수 없게 되어 화를 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고 제가 아는 다른 외부 강사를 섭외해 계속 심리극을 운영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의료수가 청구 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가 진행한 병원 심리극이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는지 저를 이용해 부당하게 수익 사업을 했는지 여부는 저에게 심리극 진행을 위탁한 담당 직원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병원 심리극을 원하거나 심리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이 어디엔가 반드시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병원에서 심리극이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병원 심리극 정신치료극은 병원에 근무하는 해당 자격이 되는 직원이 직접 제대로 진행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혼잣말 산책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되는 대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 이야기 드라마 치료연구소 이두치연구소 지경주의 혼잣말 산책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